여러분이 보신 우리 일란성 쌍둥이의 사진을 다시 좀 보고 자, 꼭 같은 환경, 집안 환경, 꼭 같은 음식, 꼭 같은 물 마시고 그래도 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아,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아, 뜻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고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또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론들은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빠싹할 겁니다. 그렇죠? 수없이 들어서. 이론이 아무리 빠싹해도 네?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뀐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나 그 사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분명해도 여러분이 그런 자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셨을 때 싸우지 않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악령들은 맨날 넣어주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다 악령들이 넣어주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행복이 없어져. 자꾸 받아들이면 우울증 걸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 악령과의 싸움. 악령과의 싸움.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싸우는 방법은 기도야. 근데 문제는 악령이 들어와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해. 왜? 기도해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야.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릿속에는 뭐예요? 나쁜 생각만 우글우글해. 하나님께 기도할 말은 생각도 안 돼. 여러분이 그 악령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그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절망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악령이 막 집어넣어 주려고 하고 있을 때 주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아세요. 기도할 수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때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도 막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더 나버려. 그러니까 기도 아예 안 하는 거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자, 싸우자. 싸우자.
그런데 막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그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유지해. 말은 안 나와도. 그러면 하나님이, 야, 얘가 진짜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란 것이 말로 표현되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예 기도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모양이라도 취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 하면 그때는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든지 예, 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노래를 힘있게 노래를 불러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웃음을 연습을 해. 하하하하. 그 정도 하면 되게 나의 그 의사가 하나님께 확실히 전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얘는 나의 도움을 확실히 원하고 있구나.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면 사단이 그 악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주위의 다른 천사들도 볼 때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밝고 긍정적인 내면을 악착같이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져버린 이 유전자가 꺼져버린 이 쌍둥이 는 정말 기도한다. 안 하면 계속 이래. 계속 악령이 얘를 괴롭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때가 거의 돼. 그래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라라는 뜻으로 아주 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졸업식 때 하기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아이리시 덩키라는 얘기. 아이리시 덩키. 아이리시는 아일랜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영국 바로 옆에 섬나라 있죠. 조그만 나라. 덩키는 노새, 당나귀입니다. 미국에 아이리시들이 많이 살아요.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고 영국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참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아이리시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아이리시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아이리시 가족이 케네디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이리시들은 그 특성상 어떤 특성으로 유명하냐 하면 우리 왜 한국 사람들의 각 지방 지역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한 게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청풍맹월이라느니, 그렇죠? 경기도 사람은 경중미인. 경기도에 미인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함경도 사람은 이전 투구라 그랬습니다. 뻘 속에서 함경도요? 아니요. 네? 황해도. 황해도는 성격이 좋죠. 그렇죠. 그런데 함경도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끈득지게 싸운대요. 그런 특성이 있듯이. 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특성 하나가 함경도 같대. 아주 끈득지게 그냥 죽으라고 끈득지게 노력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이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막 끝까지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 땅나귀도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이 투병에는 포기를 하면 포기한 대로 돼버리니까 아예 난 뭐 됐어, 난 뭐 더 이상 투병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면 그 뜻에 반응해서 그대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면 막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결과가 정말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 많은 지금 한국의 보수파들이 다 뭐예요? 호기 상태.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네. 이 박근혜가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의 병 치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뜻하지 않는 어떤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 사람 다 나가라 그랬어. 그건 놀라운, 그 기대를 못했던 거예요. 다음에 2019년이 오기 전에 다 가라. 그럼 북한은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푸틴의 마음이 변한 거야. 북한 쪽을 도와주고 있다가는 지금 온 세계 지도자들이 김정은이 만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중국이 아무리 북한이 중요해도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1대1로 만난다는 건 이게 체면에 굉장한 그 이미지에 굉장한 손실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푸틴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중국이 계속 도와줬는데 시진핑이가 자꾸 이제 견제하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에라 중국 너가 없어도 돼. 좋아 너희들하고 이제
안 놀아. 나는 푸틴하고 놀 거야. 그리 갔잖아요. 특사 보냈잖아, 러시아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래, 우리 잘해보자. 그렇잖아도, 나도 미국이 믿다. 근데 갑자기, 푸틴이 뭐라 그랬냐면,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정을 완전하게 따르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돼서 그리고 그 한국인 그 그분이 경제학자죠. 이분이 그 글을 쓴 글을 제가 봤는데, 봤는데 북한은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악화돼서. 우리 IMF 같은 외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외환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못 벌어들이니까 그럼 외환 위기가 오면 풍전등화라. 그러니까 그러자 매 겨울 이맘때마다 동계 전투 훈련을 하잖아요. 그 북한이 전투훈련 규모를 팍 줄여버린 거야. 왜? 기름도 없고 돈도 없어.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징조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주인 만난 거야. 트럼프랑 주인을 만난 거야. 이때까지 미국 대통령이 너무 신사적이었어. 그런데 김정은이 이제 두 막가파가 만나니까 이게 그냥 벼랑 끝으로 어떻게 해요?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벼랑 끝에 가면 북한을 손댑니다. 북한이 볼 때 북한이 무슨 힘으로 장기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볼 때 야, 미국이 전쟁을 진짜로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럼 손들어요. 북한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때. 확성기 문제로. 너희들이 확성기에다 대고 쏘면, 우리도 뭐예요? 쏜다. 그러고 대란 끝에 갔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박근혜가 이겼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게 막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도 이게 허풍이 너무 많아가지고 벼랑 끝으로 몰아서 가는데 벼랑 끝에 도달했다 하면 자식들 손들어. 무슨 전쟁을 치겠습니까? 그래, 남한에 핵무기를 쏘아가지고 남한 백성들이 뭐 한 몇백만이 죽었다. 그럼 자기들한테 도움 될 건 뭐 있어? 결국은 자기들의 멸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옛날에 또 클린턴 때 북한 폭격을 결정했잖아요. 폭격하자. 좋다. 폭격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북한이 뭐 힘도 없었죠. 폭격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그래서 제네바에서 만나자. 그래서 협상해서 핵 동결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속아버린 거야. 동결한다 켜놓고 숨어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안 속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벼랑 끝에 간 거야. 그리고 이제 푸틴도 가만 보니까 벼랑 끝에 가면 얘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갑자기 미국 편으로. 그러니까 정세란 건요, 이거는 정치라는 거는 언제 무슨 일이 터져서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전환점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전환점을 한번 맞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당나귀 얘기로 갑시다. 당나귀가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늙은 농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마누라도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호래비가 돼가지고 자기도 늙어서 힘도 없고 외롭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 늙어서 외롭다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 참 그래서 늙어갈수록 조강지처가 중요해. 저도 아무리 봐도 그래요. 저도 보니까 아무도 없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참 이게 뭐야? 누가 70, 80 대 가는 노인을 돌보려고 그러겠어?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애들 오라. 천만에 아빠가 알아서 하셔 그럴 텐데. 올 수도 없죠. 며느리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 어디? 자, 이제 그 모양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일을 하려도 땅나귀가 힘이 좋을 때는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는데 이 땅나귀도 이제 늙어가지고 뭐 밭 갈고 할 때 힘이 없어. 그래도 이제 이 당나귀를 굶어 죽이면 안 되니까 맨날 나가서 어떻게 해요? 풀을 베다가 당나귀를 먹여야 돼. 그것도 이제 너무 피곤해서 못 하겠어. 그런데다가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도 말라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우물이 돼. 그 우물도 그냥 메꿔버려야 되는데 그 메꿀 기운도 없고, 자,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일석이조를 하자. 이 당나귀를 우물 안에 넣고, 메꾸면 흙도 훨씬 덜 들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당나귀를 이제 우물 안에 집어넣으려고 당나귀한테 갔어요. 당나귀는 어떻게 생각했게? 그 주인이 당나귀 고삐를 끌고 나오는 거야. 그 자기를 우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눈치 빠른 당나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하, 오늘 주인님이 나를 저 우물 안에 집어넣어서 나 일도 못하고 하니까 이거 이제 오늘이 끝인 모양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고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확실히 부정적인 상황이야. 근데 이 당나귀는 아이리시 당나귀야. 끝까지 긍정적이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당나귀는 아하, 우리 주인이 나를 우물 안에 넣어놓고 무슨 우물 안에서 할 일이 있는 모양이다. 내가 기운이 없어서 농사는 못 지으니까 우물 안에 무슨 할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당나귀가 기쁜 마음으로 아 그러면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우물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일을 시키려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래서 순순히 우물 안으로 들어갔어. 만약 당나귀가 아, 이 주인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러면 순순히 들어가겠어? 그러면 막 발버둥 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 그 당나귀는 순순히 들어갔어. 주인이 나를 오늘은 무슨 일을 시킬까? 아니, 주인은 지금 흙을 파와서 뭐예요? 부어서 지금 우물도 메워 당나귀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당나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 무슨 일을 시키실까? 주인이 이제 그것도 모르고 흙을 파가지고 그래서 와서 응? 갖다 푹 부었어. 당나귀가 탁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킬래나? 그러는데 위에서 뭐예요? 흙이 탁탁탁 떨어져서 응? 등에 아 우리 주인이 우물을 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흙을 좀 다져드려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흙이 등에 툭툭툭 떨어질 때 야, 신나게 털어가지고 밟았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가 등에 흙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을 징조가 보였다는 거야.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아 이거를 밟자 밟았죠. 그 주인이 또 흙하죠. 당나귀 이거는 별로 힘이 안 들었어. 별로 힘 안 들잖아요. 와 막 쟁기 끌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또 한 조금 쉬면 또 주인이 또 흙 가져와서 또 아 당나귀 신났어. 왜? 흙을 밟을수록 뭐예요? 점점 메꿔져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정도면 거의 다 메꿔졌겠지 하고 흙을 가지고 오니까 어? 당나귀 키가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갖다 보니까 당나귀가 주인 보고 하, 또 흙 가져오셨습니까? 예, 보세요. 제가 다져드리죠. 당나귀를 없애려고 했던 주인. 그 당나귀의 긍정적인 모습에 졌다. 네.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사단도 내가 긍정적으로 밀어붙이면 사단이 졌다. 네. 졌다. 그리고 그 당나귀가 너무너무 이뻐 보여. 그래서 온 동네에다가 당나귀 얘기를 했더니 하, 동네 사람들이 그 참 훌륭한 당나귀다.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고 우물도 잘 메꾸도록 주인을 도운 당나귀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과 그 당나귀를 온 동네 사람들이 참 좋은 관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맛있는 거 해가지고 당나귀 또 맨날 먹여주고 그래서 주인과 당나귀가 서로 함께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확실하게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긍정으로 가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 주인이 나를 죽였구나.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일 열심히 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이렇게 우물 안에 쳐넣어서 죽인다니. 그럼 뭐 죽어도 불행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밀어붙이면 놀라운 전환점이 온다 이 말이에요. 투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 동안을 그 기간을 긍정적으로 밀어붙이면 네. 전환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도 전환점이 올 거고, 대한민국 정치도 뭐예요? 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보 쪽에서 볼 때는 전환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자기 세상 왔어. 그거 올 줄 몰랐거든. 그렇잖아요. 별로 인기 없었잖아요, 민주당. 네. 그렇죠? 다음 뭐 대선 때 이길 수 있다는 가망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나 엉뚱한 전환점이 와버린 거야. 왜? 꾸준히도 싸웠어. 끈덕지게도 싸웠어요. 포기 안 하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리 부정적인 사인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나귀처럼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안 떠올라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게?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그 놀라운 생각을, 아이디어를, 지혜를 다 번쩍하고 가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요즘 그 2300주야라는 그 예언을 지금 못 풀고 있고 또 풀었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네. 보니까 이제 답이 99%가 뭐예요? 탁 나왔어요. 전 요즘 그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와 너무나 엉뚱하게 아름다운 예언이야. 네. 네. 뭐. 조사해보고 어쩌겠다는 그런 이상한 게 아니고 와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예언이란 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것을 아주 아주 잘 기뻐요. 지금 온 기독교계가 그 2300년 예언 이게 무슨 2300년이 어떤 기간인지 예.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다 포기 상태입니다. 저도 포기했어요. 아이고. 근데 왜 포기했냐? 쭉 훑어보니까
다 포기했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풀려야 이게 풀려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오해했던 오해가 풀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할 때마다 등에 떨어진 흙을 어떻게 흙과 돌멩이를 털고 마음을 털고 어떻게 밟아 또 밟고 또 밟고 또 기도하고 하셔서 정말 사단이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그런 뉴스타트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